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님쌤입니다. 오늘은 매트 필라테스 동작 중에 숄더 브릿지에 대한 동작 설명과 베리에이션, 그리고 근막적 접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작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베리에이션입니다. 엉덩이를 드신 상태에서 양손으로 엉덩이 뒤쪽 전골을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다리를 들어 올려서 발끝을 포인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내렸다가 발을 바꿨어요. 발끝에서 포인하고, 최대한 내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베리에이션은 발끝 포인했다가 플렉스를 하면서 내리고, 발끝 다시 바닥에, 다시 포인으로 올렸다가 플렉스 하셔서 바닥에다가 내려놓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플렉스를 했다가 다시 포인해서 들어 올리고, 다시 플렉스, 포인, 마지막 한 번만 더 플렉스 했다가 포인하시고, 접어서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요구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엉덩이를 계속 손으로 서포트한다는 점이 오리지널 클래식 필라테스에서의 동작입니다. 자, 이제는 근막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척추는 세지텔 플랜에서 익스텐션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매트 엑서사이즈 중에 8가지가 그렇게 익스텐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요. 자, 요거는 심근막 시스템의 큰 부분을 포함하는 전신의 움직임이 되고요. 특히나 스포피셜 백라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쪽에 있는 디프런트 라인에서는 프리퍼레이토리 카운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자, 요거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근막 트레이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리 앞쪽 부분에 스트레칭을 해서 탄력 반동을 증가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막 트레이닝을 공부하시게 되시면서 이 의미를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고 우리가 근육에 수축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데이뿐만 아니라 다른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탄력 반동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동작에서는 그게 디프런트 라인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근막적인 설명이 좀 어려웠다면 다른 것들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